부동산 팩트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중2권 뭐 끝내고 뭐 거의 끝나가는데요. 3학년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1 때도 부동산 했는데 선생님 또 합니까? 예, 또 해야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한번 했다고 해서 절대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더 조동사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인 거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 나옵니다. 조동사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조동사에 대해서 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중1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조동사는 뭐 하는 일이 동사를 도와준다 그러죠. 뭔가 동사의 뜻을 뭔가 뭐 여기 조자가 도울 조자니까 동사의 뜻을 도와줘서 어떤 동사에다가 어떤 의미를 동사에 뭐좀 의미라 할게요. 의미를 뭐 해준다? 추가시켜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사들은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윔 같은 말이 있으면 수영하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능력을 얘기하는 말 하고 싶다, 아니면 수영하고 싶은데 허락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능력이라든지 허락이라든지 뭐또뭐 rain 하면 비가 내리다죠. 근데 뭐 그냥 얘는 그냥 비 오다 이런 뜻인데 뭐비 올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어떤 의미를 추가시키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다 이런 단어 exercise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그냥 얘는 단순하게 운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의무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말을 추가시켜서 뭐 운동해야만 돼 그런 얘기들을 더해주고 싶다라고 할때 동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뭐첫 번째 조동사의 첫 번째 규칙은 뭐였었냐면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이 온다. 그래서 뭐 비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때 must be 뭐 he must be a spy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 스파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얘기할 때 he is a spy 하면 그냥 그는 스파이입니다 이런 뜻인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조동사를 넣고 그렇다 보니까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not을 넣거나 부정문이라 하죠. 부정문 not을 넣어서 부정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물음표를 붙이는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조동사 뭐 not 넣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I can swim 이런 말이 있었다. 근데 여기다 not 넣으면 I can't swim 그 can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너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can you swim? 이렇게 조동사가 not과 함께 붙어서 부정문이 되거나 또는 조동사가 주어의 앞으로 가서 의문문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규칙으로는 뭘 했었냐 하면은 동사 한 개에 조동사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개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동사 한 개에 조동사 두개 이상을. 동사 한 개에 조동사 두개 이상 쓸 일이 있나요? 쓸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는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는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 속에는 수영하다라는 기본적인 동사가 필요하죠. 수영하다, swim을 가지고 이 문장이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미래에 능력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will이 있죠.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can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will하고 can의 의미를 모두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he will can swim이라든지 he can will swi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가 뭐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한다? 뭐 he will can swim 이런 건 아니고 he will be able to swim
이런 식으로 will을 써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can이 능력을 나타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 be able to가 있으니까 be able to로 바꿔서 he will be able to swim. 그래서 수영을 할수 있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will하고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다? be going to가 있다. 뭐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말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 have to로 바꿔 쓸수 있다. 또는 뭐 should도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뭐가 다르다. 뭐 어떤 느낌이 약간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1 때 이런 규칙들을 배웠고 기본적인 조동사인 will이나 can이나 may나 must, should 이런 것들은 배웠어요. 자, 그럼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서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보조동사이다.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는 혼자서 쓰이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동사라고 하지 않고 조동사라는 말을 넣었고, 제가 수업할 때 문장이라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동사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가지고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형태란 얘기는 뭐이 얘기죠. 그는 간다 할 때는 he goes 하고 나는 간다 할때 I go 하지만 뭐 그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할 때는 he will go 하고 나는 갈 것이다 할 때도 똑같이 I will go 해야지. 이때는 조동사가 없을 때는 아 이게 뭐 3인칭 단수 he냐 she냐 is냐 I냐 you냐 we냐 they냐 이런 거막 따져가지고 뭐 동사에다 s 쓰고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되는데 조동사가 들어가면 조동사가 들어간 그 사용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해진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냥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의문사 만들 때 you can swim 하던 걸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can you swim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I can swim에 난 넣을 때는 I cannot swim, I can't swim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Can you go with me?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뭐 부탁하고 있는 can이죠. I cannot open the window. 난 문을 열 수가 없어. 오케이. 뭐 금지하는 표현이죠. 열면 안 된대. 자, 그래서 일단 조동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뭐 일단 다 봤던 것들이죠. 안 봤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can, will, may, must, should 이런 것들이 있으며 뭐 능력, 대표적인 can이죠. be able to라든지. 그다음에 허락, 뭐 뭐뭐 해도 돼. 뭐 이런 may 같은 게 may나 뭐 매일 알아두면 되는 매일. 그 다음에 뭐 예정, 예정이면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미래거나 또는 뭐 어떤 계획은 없고 뭐 하고 말 테다 이런 얘기, 뭐뭐할 테다 이런 얘기에 will도 있고 좀더 계획된 느낌이라든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적 미래에 대한 얘기, be going to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다음에 추측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떠올라야 하느냐면 뭐뭐 일지도 몰라 이런 것도 있었죠. 뭐뭐 일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may라든지 might 이런 게 있었죠. may 한번 나왔었죠. 허락할 때 may I go home 할때 허락이고요. it may rain tomorrow 추측이죠. 그 다음에 뭐 의무 이런 것도.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must라든지 뭐 법적인 의무 oblig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법적 의무를 주로 표현하는 must라든지 또는 어떤 당위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그런 뭐 뭐뭐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의 should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건데 뭐 습관이라고 써 있는 거 별건 아니고요. 뭐 그냥 과거에 뭐뭐 했었다,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런 표현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제 2학년 문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처음 보게 되는 조동사인데 뭐가 있냐면 used to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used to가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자리를 해야 되는데 뭐 be라든지 또는 go, swim 이런 것도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I used to eat 떡볶이 뭐는 거 할까요? 이게 뭐냐? I used to eat 떡볶이 하면은 난 옛날에 떡볶이를 먹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할때 use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used도 조동사니까 뒤에는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뭐 not 넣고 싶으면 I used not, I used
not it,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not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좀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건데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안 한다라는 얘기할 때 used to라는 조동사를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능력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can이 있죠. 같은 말은 be able to 할때 같은 말도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I can write it English. 나는 영어로 글쓰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I am able to write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허락이나 요청은 해도 될까요? 뭐 may I, can I 이런 게 있죠. 뭐 you can go, you may go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an I, could I 이런 것들, will you help me 이런 것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1 때, 중2 때, 뭐, 좀 도와줄래? 할때몇 가지 할수 있다? 세 가지 할수 있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이런 것들이 있다. 뭐, would도 있었습니다. Would you help me? 상대방한테 뒤에다가 you를 넣어서 이걸 보고 request라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request. request가 요청이란 뜻인데요. 뭔가 요청할 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request 요청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해도 좋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permission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뭔가 허락해줄 때 permission. 뭐, you can go, you may go.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you may eat out tonight. 너 오늘 밤에 외출해서 식사해도 돼. 그러니까 이때는 자, 이게 뭐뭐 해도 된 may가 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도 있죠. 허락의 의미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 you may eat out 또는 you can eat out tonigh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뭐 상대방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물한잔 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죠. 요청, request 하고 있죠. 그래서 can I have 뭐 여기 있는 것들 can I have, could I have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다. 또 I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네 가지가 다 되는 건 아니죠. Can I have, could I have, will I have은 안 되고요. May I have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May I have a glass of water? Can I have a glass of water? 그 다음에 또 Could I have a glass of water? 네, 여기 I가 들어가서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 이거는 요청이에요. 요청, 리퀘스트죠. 요청할 때 Can I have? 뭐 또는 May I have? 또는 Could I have?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Will I have? 이런 건안 돼요. 하지만 도와줄래? 할때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뭐,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라든지 의지, 예정, 의지 뭐 뭐가 다릅니까? 예정은 좀더뭐 되어 있는 느낌이냐면 계획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좀더 계획되어 있는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뭐 be going to를 좀더 많이 쓰죠.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되는 게 be going to 같은 걸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 뭐뭐 하고 말 테다. 뭐 앞으로 뭐뭐 할 테다. 미래에 뭐뭐 할 테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래 쓰고 will과 be going to가 있다라고 했고요. I will paint my bedroom. 난내 침실을 뭐 색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측이네. 추측. 추측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 He may be a spy. He might be a spy. 그 다음에 뭐 그는 뭐 이거 했던 겁니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했었죠. 그래서 그는 뭐 스파임에 틀림없어 이런 거 얘기할 때 he must be a spy 이런 식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면서 뭐도 했냐면 부정적 확신의 추측이란 것도 했었어요. 부정적 확신의 추측. 기억이 안 난다면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부정적 확신의 추측이 뭐냐? 우리말 해석으로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했어요.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뭐 예문으로 쓴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왜 이렇게 맨날 늦어? He can't be a spy가 무슨 뜻이냐?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도 추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e can't be a spy 하고 정반대되는 느낌이 he must be a spy죠. he must be a spy는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뜻이고요. he can'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100% 스파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때 he can't be a spy 이런 것들 나라고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추측에 대해. 그 밑에 있는 예문으로서는 they may not swim well. 뭐, 그들은 수영을 잘 못할지도 몰라.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확신은 아니지만, 뭐, 어떤 추측을 하고 있음을 they may not swim well. 뭐, may not은, 뭔가, 뭐, 조동사들 추격, may not이 보이길래, 뭐, 여기 더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 cannot, 시라든지 뭐 will not이라든지 뭐 should no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거 뭐 must not도 마찬가지고요. must not 뭐 would not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추격형이 다 있습니다. can't 뭐얘 같은 경우 will not 같은 경우에는 want 이렇게 추격형 되죠. shouldn't 되죠. shouldn't 얘뭐잘뭐 must not의 추격형은 여러분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mustn't라는 게 가능합니다. mustn't 추약형이 다 가능한데 may not은 추약이 안 된다라고 일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추약할 수가 없다. 헤이 뭐그 밑에 있는 they may not swim well 뭐 수영을 잘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he must have moved my cheese. 이건 어차피 자세하게 다뤄야 될 거긴 한데 여기 미리 나왔기 때문에 예고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 지금 여기에 있는 he must have moved my cheese라는 문장의 뜻이 뭐냐면 he must have 이거 중요하거든요. 학생들 많이 틀리고요. he must have moved my cheese는 그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나의 치즈를 옮겼던 게 틀림없어. 이런 뜻입니다. He must have moved my cheese. 자,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이, 좀 이따가 뭐 자세하게 이 교재에서 다루겠지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He must have moved my cheese.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have PP 구문이라고 합니다. 조동사 have PP 구문. have PP? 어디서 봤는데. 자, 그럼, 이거를 말로 하면 조동사 뒤에 무슨 시제? 완료 시제 형태가 오는 경우는 완료 시제 형태 have plus pp 기억나시죠?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 시제가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조동사의 뜻과 조금 달라지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e must 여기 이 예문보다는 이 지금 쓰는 예문이 나을 것 같고요. he must be a spy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하면 he must have pp니까 be 놓아야 되겠죠. spy 이두 문장을 비교하면 he must be a spy 하면 그가 언제 spy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냐면 그가 현재 spy임에 틀림없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he must have been a spy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과거의 스파이였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짓이 되게 수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조동사 have PP 형태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뭘 배울 거냐? 예를 들어서 I should have I should have done it 할까요? I should have done it. 자, 이건 뭔 뜻이냐? I should have done it은 내가 과거에 그걸 해야만 했었는데 안 해서 뭐 하고 있다? 후회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I should do it은 내가 지금 그거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비교하면 I should do it 하면 내가 그거를 이거는 현재 어떤 의무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나 그거 지금 해야 돼. 지금 또는 미래에 해야 돼. I should do it. 이런 건 배웠어요. I should do it. 이런 거.
근데 I should have done it 하면 이건 뭐 뜻이냐? 내가 과거에 그것을 해야 했는데 안 해서 뭐 한다? 후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둘 비교하면 이 사람 위에 A의 이 사람은 그것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I should do it은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I should have done it은 아 그거 해야 됐는데 안 했다. 아, 후회돼. 이런 느낌이고, I should do it은 나 그거 현재 또는 미래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서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 어쨌든 좀 이따 뭐 본교재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미리 나오는 부분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조동사의 PP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obligation에 대한 얘기죠. obligation과 또는 어떤 advice에 대한 얘기. 충고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좀 많죠? must. 그리고 must가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라 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must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have to나 has to가 있죠. 그 다음에 뭐 should나 should랑 같은 뜻. should하고 ought to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must하고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해야만, must가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have to, has to가 있고, 그 다음에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때 똑같은 말이 ought to라는 거, ought. 해야만, 이거 둘 다, should랑 ought 둘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야만 돼. I ought to eat this. 나 이거 먹어야만 돼. I should eat this.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대화 파트에서 제가 어떤 문제의 선택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미리 나왔네. 예고편 나온 거 보니까 조만간 니네 교과서로 배우겠다. 학교에서 배우겠다라고 얘기했던 had better입니다. had better. had better의 뜻은 옆에 나와 있듯이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고요. 이게 조심해야 될 헤드 배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 일단 뭐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뜻이고, 근데 지금 이 파트의 제목이 뭐니까 조동사니까 헤드 배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 배러 뒤에 투두를 갖다 놨는데 이게 틀렸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헤드 배러 투두 이러면 안 됩니다. 헤드 배러 두. 그 다음에 이게 조동사라 했으니까 난 넣고 싶으면 had better not do. 그래서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 먹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너는 이거 먹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싶어. You had better eat this. 이런 식으로 had better to eat this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You had better eat this. 너는 안 먹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안 먹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싶은데 뭐라 한다? You had better not eat this. had better가 조동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had better to do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had better eat this. You had better eat this. 또는 you had better not eat this. 이런 식으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tter not 동사원형 했다고 했어요. 하는 편이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 다음에 had better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표현 자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 불이익이라고 하는데요. had better 속에 이 동사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어떤 쪽으로 얘기한다? 어떤 쪽으로 얘기한다? 약간의 협박 쪽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헬베르는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루드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아랫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친구 사이에 충고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헬베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편이 낫겠다는 헬베르 두 동사원형,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헬베르 낫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과거의 습관.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곤 했었다. 근데 used to 또는 would가 있습니다. would는 그러니까 would가 여러 가지 종류의 would가 있습니다. 뭐난나좀 도와줄래 할때 would you help me죠. would you help me는 이 would는 뭐였다?
리퀘스트였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즈 헬미 할때 우드하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우드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우드는 뭐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대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 said 쉼표 쌍따옴표 뭐 이런 말이 있다. He said I will go there.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He said that he would go there.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위의 문장은 직접 합법으로 얘기한 거죠. 그가 말했다. 난 거기 갈 거야. 라고. 근데 직접 합법을 뭐로 바꿨다? 간접 합법을 바꿨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said하고 여기에 will고는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맞지. 이거 직접 합법이고,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지나간 과거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하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시제 일치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선생님,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활법 바꿨으니까, 이거는, 위에 거는 그가 말했다. 나는 거기 갈 거야. 밑에 거는 그는 그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니까 얘하고 said하고 would하고 뭘 맞춰줘야 된다? CJ일치. 그러니까 would가 여러분들 이게 would가 will이 would 되는 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would는 종류가 많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건 뭐에 무슨 형으로 제일 먼저 배웠다? will의 과거형으로 제일 먼저 배웠어. 이와 같이 CJ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이 위대 과거형. 근데 또두 번째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건 뭐냐면 Would you help me 할때 would를 쓸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에 would가 있다? request에 would가 있다. request가 무슨 뜻이었어요? 요청이라 했죠. 요청하다. 그러니까 요청할 때 이때 would는 여기에 또 여기에 좀 would가 보이고 있는데 he said that he would go there 할때이 would하고 Would you Help me 할 때, would는 또 다른 놈이란 말입니다. 요청할 때, 공손하게 요청할 때 would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네다섯 가지 다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나왔던 무슨 뜻도 있냐? 과거에 would가 무슨 뜻도 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행동을 우드 뒤에 나온 동사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used하고 우드가 그런 뜻인데 used하고 우드가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I would get a burly when I was a child. I would get a burly. 난 뭐하곤 했었다? 일찍 일어나곤 했었다. 지금 요즘도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속에 정보의 양이 많단 말. 정보의 양이 많다.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린이였을 때. 그러면 I would get a burly when I was a child. 선생님, 여기에 있는 was하고 여기에 would하고 시제일치 맞춰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would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였을 때 나는 일찍 자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 하죠. 화자 I니까 화자가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1번 그가 언제 어린이였을 때뭐 했다? 일찍 일어났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느냐? 지금은 일찍 일어 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뭐 어쨌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I would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가 아니고 만약에 I got up early when I was a child라는 문장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I would get up early when I was a child하고 I got up early when I was a child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다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건 위에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과거에 일찍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보까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I got up early when I was a child는 그냥 어떤 정보만 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이가 어린이였을 때, child였을 때는 뭐 했었다? 일찍 일어났다.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모른다는 얘기죠. 정보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위의 문장은 과거에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보를 담고 있지만, 밑에 단순 과거 시제 I gotta believe when I child. 그냥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child였을 때 일찍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할 뿐, 지금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현재 완료 시제 때뭐 배웠던 거하고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뭐 used하고 would하고 똑같다라고 생각 배우면 될것 같은데, 좀 문법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2학년, 3학년 되면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 했죠. 조심해야 될게 뭐냐? 그냥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포커스 들어가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뭐가 다르냐? 얘는 어떤 used는 어떤 동작,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었다 할 때도 쓸수 있고, 과거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얘기 할때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would는 무슨 동사밖에 못 오냐? 뒤에 동작 동사밖에 못 오고, would 뒤에 상태 동사 대표적인 게 무슨 동사가 있냐면 be 동사죠. 오케이. 그래서 would는 동작 동사만 가능하고, would는 상태 동사는 쓸 수가 없다. 방금 설명한 거좀 이따 어차피 자세히 하겠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저기 뭐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옛날에는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 There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울 예정이래요.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여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 이 속에는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는 어떤 정보냐? 이 문장,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정보는 여기에 커다란 나무가 존재했음을 알립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언제 있었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뭐 잘려나갔는지, 뭐 태풍에 날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There was 였다, 그냥 There was a big tree here 이러면 그냥 과거에 여기 있었단 얘기고, There is a big tree here 하면 현재 있다는 얘기고, 만약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으면 there has been a big tree here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used를 쓰면 과거에는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어디 갔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뭐 어떤 과거에 그걸 얘기할 때 used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때뭘쓸수 있다? would를 쓸수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원래라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수영했는데 지금은 수영 안 해요 이런 얘기할 때는 I used to swim도 되고 I would swim 둘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be 동사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 would, there would be a big tree here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문법을 이제 곧 배울 예정이래요. 자, 그래서 배웠던 것들, 일단 can, could 배웠던 내용들 위주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can과 could. can은 허락, can you swim? I can swim. 그 다음에 허락,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가 뭐야?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Can I go ther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예문이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은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뭐,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 많이 봤죠. I can swim, can you swim?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거기 가도 될까요? 할 때도 can I go there? 뭐, could I go there? 할수 있단 말이죠. May I go there? 그 다음에 요청은 request, 그러니까 허락은 permission이라 그랬어요. permission.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3이고 곧 고등학교도 가고 하니까 permission이라 했습니다. 이건 ability였고요. 능력을 얘기할 때쓸수 있다. 뭐 능력일 때 I can swim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허락일 때는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go there? Can I go there? 바꿔 쓸수 있고, 그리고 대화 파트 할때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Can I go there?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May I go there? 또 Could
could I go there? 이런 것도 있었죠. will이나 would는 안 된다 했습니다. could I go there? can I go there? may I go there? 이런 것들이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은 좀 도와주세요 이거였죠? 도와주세요는 can이나 쓰면 뭐가 된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request 해줄래? 할 때. 그래서 can의 과거형은 could다. 능력을 그러니까 can의 과거형이 could다라고 돼 있는데 could가 꼭 무슨 시제인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could가 꼭 무슨 시제는 아니다. 과거 시제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공손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can 대신 could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뭐 과거에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도 could로 바꿔 써야 되겠지만 의외에도 공손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can 대신 could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be able to로 쓸 수가 있다. able의 뜻이 뭐예요? able의 뜻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 명사형이 뭐였더라? ability였죠. able ability.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허락을 나타낼 경우에는 may로 바꿔 쓸수 있죠. may도 있고 또 may I, can I, could I 같은 게 있다 했어요. 해도 될까요? 그 다음 부정형은 cannot, can't 또는 뭐 could not, couldn't 이런 것도 있고 뭐 조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and can solve the problem and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이 문제를 and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and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같은 표현 어차피 뭐다 배우고 지나갔던 거니까. 그럼 and은 가지고 있습니다. and은 가지고 있습니다. and has 뭘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죠. and has ability. ability는 ability인데 뭐 하기 위한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and has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and can solve the problem and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일 때 그때 능력을 얘기할 때만 can을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 can은 무조건 아 can은 be able to는 이러면 안 돼요. 능력을 얘기하는 경우에만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뭐 can이 허락이나 요청이나 이런 걸 때는 be able to 바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you can watch TV after doing your homework. 숙제 다한 다음에 너는 볼수 있어. 내가 허락해 줄 거야. 이런 뜻이고요. you may watch TV. you can watch TV. 뭐 it's okay that you watch TV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 퍼미션에 대한 얘기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request였습니다.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can you hand me the pencil case? 뭐 필통 좀 건네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죠. 뭐 can you hand me 또뭐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and me? 이런 게 있죠. 상대방에게 뭐야 뭔가를 요청할 때는 Can you hand me? Could you hand me? Will you hand me? W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뭐 친한 사이에는 Can you?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했고 나머지 뭐 Could you hand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은 좀더 Can you? Will you? 이런 것보다 좀더 공손한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뭐 영어에 뭐 존댓말은 없지만 Polite하거나 Impolite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손하거나 공손하지 않은 표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I can'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오케이. 그래서 난 금요일 날뭐할 수가 없다. 파티에 올 수가 없다.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내가 금요일 날 파티에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 받지 못했다? 허락받거나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may no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같은 뜻이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uld에 대한 얘기. 좀 polite한 request의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써 있죠. Could you give me a hand?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안 보이죠? drivers 여기에 점꼭 있어야 돼요. 어퍼스트로피.
발표났나? 모른다? 아니, 또 몰라? 발표났는데 성빈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오케이. 뭐, 서울로 간대요, 오빠? 그거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뭔지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뭐, 랜드 하면 반대말 뭔지, 뭐, 진짜 말 못할도록했죠 이거. 일단, 랜드의 3단 변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랜드의 반대말이 뭔지 모른다면 찾아와 주시고요. 뭐, 디지털 카메라는 다들 아시죠? 요새 뭐, 폰으로 대신하죠.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써라. For one hour가 뭔 뜻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Jenny can make dolls from cloth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모른다면 찾아오세요. make a from b가 뭔지. 다음에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오케이. 뭐 can 뒤에 생략된 말 다 아시죠? 생각해 보시고요. 이야기들 그다음 칼질하기 씨는 너는 어디서 제주도에서 뭐 할 수 있었다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그럼 너는 언제 어젯밤에 뭐 어떤 상태였었다? 피곤한 상태였었지만 그러나 너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없었다. 그다음에 라디오 좀 꺼주시겠습니까?라고 상대방한테 뭐 하고 있어? 리퀘스트 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민호는 중국어 말할 수 있다. 민호가 중국어 말할 수 있다는 게 요청인지 허락인지 능력인지 얘기해주세요. 요청일까? 허락일까? 능력일까? 네 공책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마찬가지 요청일까? 허락일까? 능력일까? 주어에게 요청을 하는 건지 주어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건지 주어의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 몇 문장 이상? 두 문장 이상씩 작문해 주십시오. 두 문장. 얘도 두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25.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하겠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will과 be going to가 같은 뜻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뜻에 따라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뭘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will과 be going to를 바꿔 쓸 수도 있죠. 물론 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will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정, 스케줄이라고 하죠. 스케줄. 또는 의지, 의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will이라 그러죠. 명사로서 will이 무슨 뜻이 있다? 의지 또는 유언장 이런 뜻이 있어요. will이 의지라는 명사의 뜻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request를 will을 사용해서 will you help me? 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요청할 때 쓸 수가 있다. 부정형 will not이며 축약형은 want가 가능하고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온다. He will help you later. 그가 너를 나중에 도와줄 거야. 어떤 예정 스케줄 뭐 그 남자의 스케줄표를 들여다봤더니 뭐 나중에 그 사람 도와주기 라고 써있더라. He will help you later. I'll do my best. 나는 이거 뭐 뜻이야?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냐? 선서 하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뭐 저는 물을 아껴 써서 뭐 지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I will 이런 식으로 선서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만 말하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미래?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를 will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will you 보이네요. request 보이고 있죠. request. 그래서 will you wait a second?
좀 잠깐만 좀 1초만 좀 기다려줄래? 그니까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You wait, would you wait, can you wait, could you wait 이런 것들이 있었죠. 4종 세트. Will you wait, would you wait, can you wait, would you wait? 그다음에 난 넣는 문장이 있습니다. You won't see a magic show. 너는 뭐 보지 않을 거다 이 말이네요. You won't see a magic show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안볼 거잖아. 이렇게 뭐를 확인하고 있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 상대방의 의지 안 보고 말 테다. 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 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청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예정입니다. You will not see a magic show this weekend.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에 하는 여기에 비교는 뭐 우드가 윌보다 좀더 정중한 리퀘스트의 표현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윌이 뭐로 쓰였을 때뭐뭐 해주시겠어요로 쓰였을 때 그때 would you pass me the salt? 이거 윌의 과거형이니까 뭐 과거에 좀 가져다 줄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건. 해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할 때 쓰는 거고, politely하게, 예, 공손하게,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will you pass, can you pass 이런 것보다는 could you pass, would you pass 이런 것들 could you, would you 하는 것이 polite한 expression이 된다. 그다음에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뭐 계획, 뭐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be going to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느낌은 뭐 되어 있는 미래, 예정 계획된 미래. 예정이나 계획, 또 well planned future라 했어요. 잘 계획된 미래. 그래서 be going to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뜻은 계획되어 있음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표현한다. They are going to visit the museum next week Sunday. 그러니까 여기 날짜까지 딱 있잖아, 날짜. 그렇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가 다 짜져 있다? 뭐가 다 짜져 있다? 스케줄이 다 짜져 있다. 그럴 때 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케이. 잘 맞은 것을 골라라. 이탯뭐 하는 놈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I lunch with Amy today. 팀 tomorrow. Students took a test yesterday. He didn't wear a clean shirt today. 칼질하기? 나는 너에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줄게. 가만 여기 쭉 이런 거 있는데 쭉 살펴봤어. 그치? 그럼 몇 형식으로 장문하란 말이야 이거? 몇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가 어떻기 때문에 몇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뭐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형식으로 해야 될 건지 뭐 보인다면 이거를 형식 전환도 해주세요. 형식 전환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뭐 4형식이라면 4형식하고 3형식이라면 4형식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약간의 샌드위치를 뭐 해줄게? 만들어줄 것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누구를 네반 친구들을 뭐할 거니? 초대할 계획이니? 계획 묻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숙제를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너의 숙제를 어떻게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라는 말이 너를 위해서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너를 위해서. 나는 너의 숙제를 널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계획이에요? 아니면 리퀘스트 요청이에요? 아니면 의지예요? 난너 숙제 대신 안 해줄 거야. 이건 뭐예요? 셋 중에서 미래입니까? 아니면은 뭐 리퀘스트 요청입니까? 공손하게 요청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케이, 뭘 얘기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녀의 앨범을 뭐 해주겠니? 보여주겠니? 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 해준다가 보이네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 발로 안에 있는 것을 쭉 봤더니 이거 몇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두 해보자. 형식 전환도 해보자. 오케이. 그다음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수는 언제, 나중에, 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선물을 뭐할 것이다? 줄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 뭐 계획이야, 계획이나 미래야, 아니면 request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의지야. 뭐가 내야, 새충 뭐냐고. 계획이란 말이고, 아, 해오란 건지 알았습니까? 계획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누구는, 나는, 누구랑, 나의 아빠랑. 낚시하러 가다는 여러분들 배운 적 있는데요, 그쵸? 낚시하러 가다. 낚시하러 갈 거야. 오케이, 이건 뭐 말하고 하겠다. 미래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의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메이와 마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메이 하면 뭐 여러분들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메이 하면 두 가지. 뭐, may I go there? 이렇게. may I go there? 하는 경우에 뭐? 허락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it may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뭐? 추측이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may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permission의 의미와,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guessing. 확실한 추측은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돼요? 확실한 추측이 들어있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can과 뭐, may I go, can I go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은 may not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you may play a couple games after 30, for 30 minutes, 30분 동안 컴퓨터 게임 해도 돼 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뭐라고 물었길래 이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for 3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었다.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30분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For 30 minutes.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을까요? 겠죠? 그쵸? 그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Can I play?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로 뭐니까 How long can I, may I play computer games 했겠죠. How long can I play? How long may I play? 허락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an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거기 쓰 있죠. 그다음에 Mike may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오케이. Mike may know 한 뭐예요? Mike may know. 마이크 may know 하면 마르크가 마이크가 may know 알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뭘 알지도 모른다.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배운 적 있죠. 네.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마이크 마이 may know how he can solve the problem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뭐이 문법 이 how는 뭐한 놈이에요? 이거 의문사야 아니면 관계사야? 그러면서 이게 뭐다라고 배웠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언젠가 배운 적 있죠?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꿔서 에? PP입니까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Mike may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Mike may know how he can solve the problem.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ay not come to our meeting. 그녀가 우리 미팅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추측하고 있죠. 추측. 오케이. 그래서 허락을 나타낸 경우에 may는 좀더 폴라이트하거나 격식을 갖춘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Can I go? 보다는 May I go?가 좀더 격식을 차린 느낌이고, 뭐 일반적으로 Can I? 해도 돼요? 해도 돼요? Can I? Can I? 한다. Might는 일단 Might는 형태상으로는 뭐다? May의 과거형이지만 꼭 과거형으로 쓰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며 May와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He might be at the library. 뭔 소리예요? He might be at the library. 응? He might be at the library가 무슨 뜻이에요? 그는 라이브러리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도서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뭐 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는 거죠. He might be at the library. He may be at the library하고 비슷한 뜻이다. Hey, you can use my computer. She may won't be alone. 그 다음에 Can I turn up the music? 상대방이 허락받고 있죠 이거?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비의 1번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그다음에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 이거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는 허락이죠. 제가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뭐예요? 추측이죠. 오케이. 그다음 C. 밑 주신 부분에 유의해서 해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문제. 제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네가 틀릴지도 몰라. 허락이야 추측이야? 오케이. 그래서 네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추측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27. Must 하고 have to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옛날에 중1 때 이거 must하고 have to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다뤘었는데요. 뭐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오케이, must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서 무슨 뜻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경우에만, 이 뜻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ave to 또는 has to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he must go there. he has to go there. 그럼 거기 가야만 해요. 오케이. 뭐를 나타낼 때 obligation 의무라 했죠. 의무. 뭔가 의무사항을 표현하고 싶을 때 must 또는 have to has to 등을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했던 거좀더 생각하면 will의 과거형은 뭐야? will의 과거형 will의 과거형 뭐예요? would죠. can, could, shall은 shall의 과거형 뭐겠어요? should겠지 뭐. 그렇잖아요. shall, should. 그 다음에 may의 과거형 뭐였어요? may의 과거형. may, might. 그러니까 조동사들이 뭐 이렇게 can, could, will, would, 뭐 may, might, shall, should와 같이 형태상 과거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꺼낸 이유가 있죠. must는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must는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뭐였어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have to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과거의 일을 했다라는 얘기할 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로 표현한다? had to로 표현한단 말이죠. had to.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으면 had to야. 근데 과거에 해야만 했는데 안 했으면 뭘까? 안 했으면 과거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과거에 해야 하는 일인데 안 했으면 내가 지금쯤 뭐 하고 있겠어? 후회하고 있겠죠. regret 하고 있겠죠. 과 비교입니다. 비교. 어차피 나왔었고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p는 과거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had to는 과거에 해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should have pp는 아 그때 내가 왜안 했지 해야 됐는데 아 후회되네. 이런 게 should have pp라고 비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must하고 have to 한 말이 많았었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했었냐? 자, must not이 무슨 뜻이에요? must not. 일단 추가형은 그래 mustn't고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의 의미였어? 금지의 의미죠. 근데 have to, has to에 뭐 have to를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have to에 not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Don't have to. 그렇죠. don't have to가 나오죠. don't have to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뭐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같은 말다 알죠? don't have to 하고 똑같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뭐라고 뭐 don't have to 말고 뭐도 쓸수 있죠? 돈 need to 와이드 돈 need to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며 그렇습니까? 돈 have to도 할 필요 없다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돈 have to 돈 need to 그 다음에 한세 번인가 이거는 가르쳐 준네 번.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거긴 한데 가르쳐 준지좀 돼서 여러분들 까먹었는 게 있죠? 이거하고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었더라? 와우. need not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요? need not do라 했죠. need not do. need not to do 하면 안 된다 했어. need not do.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존재합니다. need not은 뭐, 그러니까 need가 본동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need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전에 동 이렇게 가지고 직접 찾아볼까요? 뭐 명사로서 필요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고 동사의 뜻을 위주로 설명드리면요. 자, 그래 놓고, 조동사란 얘기가 나오면 조동사. 그래서 부정형, 다시 말해, 어떤 형태일 때, need not, 축약형은 needn't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로 쓰인다? 조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need not, needn't.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you needn't finish. 선생님, 이상해요. 네가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면 뭐였을 테고 you need to, must, have to, you need to finish 이렇게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게 need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로만 알고 있는 친구는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아 이거 동사니까 이 안에 to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you need to finish에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됐을 거다 you don't need to
to가 you don't need to finish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 need to가 존재? 이게 도대체 뭐야?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조동사가 존재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 need not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to do가 오면 안 됩니다. You need not to finish가 아니고 you needn't to finish가 아니고 you needn't finish the work today. 그래서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존재합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존재하다. 명사로서 뭐 필요성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need not to라고 얘기해서 need not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to. Don't need to do, need not to,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뭐 이런 것들 must 하고 have to 할 때 쭉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또 다시 must 자체로 들어가서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도 있다. 이때는 뭐 have to나 has to로 바꿔 쓸 수 없다. 여기 이 책의 설명은 되게 짧게 돼 있다. 자, must는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긍정적 추측과 뭐뭐 해야 한다는 obligation, 의무를 나타내며 obligation을 나타낼 경우에는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경우에는 have to, has to, 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had to, 뭐 그 다음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다. He told me red hair. 그는 어떻고 어떻대요? 그는 크고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예, 그는 키가 큰 빨간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키 큰 녀석이야. He must be Jerry. 그는 Jerry임에 틀림없어.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이런 말을 여기다가 그가 Jerry임에 틀림없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리는 키도 크지 않고 절대로 빨간 머리가 아니라면 이게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는 제리일 리가 없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는 제리일 리가 없다는 뭐예요? He must not? 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제리일 리가 없다라는 뭐였다? He can't be 제리라 했습니다.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긍정적 추측, 강력한 추측이라면 can't는 can'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he can't be Jerry 이거 보고 뭐 he can't be a spy 이거 보고 아 그는 스파이 될 수가 없다고? 스파이 될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럼 he can't be Jerry는 뭔데? 그는 Jerry가 될 수가 없다고? Jerry가 될 능력이 없다는 얘기구나가 아니고 그는 Jerry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나타낸 예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I have to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I must take this back to the library. 난 도서관에 이 책을 돌려줘야만 한다. 안 그러면 뭐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의무, obligation 표현하고요.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yesterday. 너는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go to school today. 또 뭐, 모두 가능하다. You need not go to school. You needn't go to school today. 이런 표현들도 갈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데 같은 뜻을 가진 게 don't need to, need not to가 있다. need not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줘야만 한다. need not to do가 아닙니다. need not to입니다. need not to, need not be. 난 must not의 부정형 must not은 mustn't는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어입니다.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거짓말 해서는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뭐. 'You must take this'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보면 이거 뭐 명사니까 'What must I take'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조종사니까 앞으로 나오고 얘는 I로 바꿔서 'What must I take'
할것같은데그게아니고뭘쓰는게자연스럽다 What do I have to take 를쓰는게훨씬더자연스럽단말이에요맞습니까오케이그래서 must 를주어자리주어앞에입니다문장의맨앞이라고써놨는데정확하게얘기하면문앞에문장의맨앞이라기보다는어디앞주어앞이라고해야되겠죠의문만들려면주어앞으로가죠문장의맨앞이아니고주어의앞에써서 must I, 뭐 must you 어색하단말입니다 do you have to, do I have to, does he have to, does she have to 뭐이런식으로하는것이훨씬더자연스럽다의문문에서어느것이자이게이제문법이라는게어차피사람들간에말을하는방법에대한약속이니까시간이흘러가면자꾸변합니다무슨이게뭐자연법칙이아니기때문에자연법칙은뭐지구가뭐자전하는데뭐 23.몇 초가걸린다이런거는그게뭐시간이지난다고해도물론바뀌긴바뀌겠지만우리가살아있는평생또는뭐어찌인간이지구상에존재하는동안은거의바뀌지않은어떤팩트죠팩트근데문법이라는것은그냥사람들사이의약속이기때문에조금씩바뀝니다자연스럽다는얘기는점점이렇게 must I go there 이렇게쓰는걸어색해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다는얘기고이제나중에여러분들이뭐어른이되고뭐이렇게됐을때는뭐 must 는의문문에서쓰지않는다뭐이런식의문법이나와있을수도있겠죠됐습니까뭐 have to 만써쓰는건아니면 need 로바꿔써도되겠죠 what do I need to 뭐 take 이런식으로 have 나또는 need 를쓸수도있다오케이그래서관로안에서할만한거뭐 waste 가뭔뜻인지알죠한번찾아보시고요 before dark go to go on Sunday 오케이세부하는게틀림없어이거가지고하나더플러스두문장할건데요샘은화났을지도몰라도만들어보시고요그다음에또샘은화났을리가없어도한번만들어보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내가일할때전화하면안돼혼나다음은설거지할필요가없어이들은승자를결정해야만해다음은설거지를할필요가없다라는문장의장문은여기에써있는거말고다른걸써서플러스문장더해보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그들은승자를결정해야만한다그다음 C What's the final tell?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 Kelly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 This temple must be more than 100 years old. Okay. More than 의뜻이뭐였더라 More than 뭐이상이라는뜻이죠이건뭐수업시간에 O 로시작하는같은말수업에준적이있는데뭐였는지생각해보세요됐습니까그다음에 apologize 는무슨뜻이에요 무슨뜻인지찾아보시고요그다음에얘의명사형도조사해보세요그다음에우리는지금점심을먹어야한다자는아픈것이틀림없다참아까그설명하다가한가지빠뜨린게있는데특히뭐에대한설명에서빠뜨린게있냐면이녀석에대해서얘기하다가뭐빠뜨린게있어요아까전에설명할때얘가뭐로서존재한다그랬어조동사로서도존재한다그랬죠이렇게생긴조동사가있다그랬죠그러면당연히이건틀렸겠죠그쵸맞습니까왜틀렸습니까 He needs not go there 는왜틀렸어요
S. 그쵸. 닌 낫이 조동사로서 존재한다 했고,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조동사에 S 붙이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he 그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he needs not go there가 아니라 he need not go there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8 should 와 had better 주로 충고를 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충고를 할 충고하는 말 자체가 야 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니까 좀 상대방에게 약간 의무를 지어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충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데 의무를 표현하기 수도 있다. 자, 거기 보니까 should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 뜻은 해야만 한다라는 그럼 must하고 똑같잖아. must하고 똑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똑같진 않습니다. 느낌이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도덕적 의무 또는 충고 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일단 도덕적 의무가 뭐냐 뭐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는데 must는 보통 그 뭐 you must go there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떤 법적 의무일 때 주로 쓰입니다. 법적 의무 뭐 그러니까 법적 의무라는 거 뭐 꼭 법규에 적혀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이 뒤따른다든가 뭐 사회적 처벌이 존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법적 의무라고 하고요. should 도덕적 의무는 뭐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should가 좀 더 어울린다 이 뜻이고요. 도덕적 의무나 충고를 나타낼 때 쓰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ould하고 뭐하고 똑같다. ought하고 같단 말이야. ought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not 넣는 방법은 shouldn't 동사 원형이고 자 여기 지금 조금 ought to랑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해놓고 ought to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ought to에 not 넣으면 뭐가 되느냐? ought not to가 돼요. ought not to. 이 녀석의 무슨 형태? not을 넣은 형태는 ought not to. 그러니까 you should go there. you should not go there. you shouldn't go there는 you ought not to go there 하고 같단 말이에요. you ought not, you should not go there. you ought not to go there. 그 다음에 의문문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요. 뭐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 의문문에 예를 하나 적어놓고 ought to의 의문문 형태는 제가 거기 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ought I to go there? 입니다. 그래서 ought하고 to가 분리됩니다. ought I to go there? ought I to go there? should I go there? 대신에 ought I to go there? 그래서 ought to do, ought to do, ought not to do. 됐습니까? ought to do, ought not to do. 해야만 한다, 해선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야만 합니까? ought I to go there? 네. 나중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you ought to use words the correct way. 그래서 너는 그 뭐 단어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You should use words the correct way. correct의 뜻은 올바른이죠. 제대로 된. 너는 말해야만 해 이 뜻이죠. You should use words. You ought to use words the correct way. 제대로 된 방법으로. You shouldn't, you ought not,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뭐하고 똑같다고? ought not to take 하고 왔다 했어요.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in the museum. 너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안 찍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당연한 거 아니야? 금지의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 이제 곧 나온다 해서 중요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많이들 틀린다 했어요.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had better 뒤에 to do 넣어놓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간 못하는 애들이 많다 했어. 그래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어. had better가 조동사 동물이기 때문에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자,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충고를 나타내며, 부정형은 had better not do의 형태로 쓴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래서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later. 나중에 숙제하는 편이 더 낫겠는데,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had better는 상대 이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 때 뭐가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뭐가 생길 수 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뭔가 무슨성? 협박성이란 말이야, 협박성. 아, 말안 들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걸. 그렇기 때문에 polite 어른들에게 사용해서는 매우 rude한 표현이 됩니다. 버릇없는 표현이다.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영어의 느낌도 모르고 단순하게 배워서 뭐 상대방에게 뭐 미국 원어민에게 충고한답시고 you had better do this 뭐 이렇게 하면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later. 나중에 숙제를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반대로 뭐안 하는 편이 낫겠다가 보이죠.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너는 네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낭비하면 너 망하게 될 걸. 이라는 또 약간의 경고, 협박. 내말안 들으면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tter not 동사원형.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이 a lot of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 lots of 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traffic rules가 뭔지는 아시죠? you ought to send a picture by email. ought not 보이죠? ought not to write a report, copy the report.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식사 전에 손 씻어야 돼. 너는 빨간색 셔츠를 입는 편이 더 낫겠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금지. 이야기하다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다. 어떤 얘기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할 때, 얘기하는 그 동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일 때는 주로 말하다 할때뭘 쓰는 거예요? 텔이나 세이를 쓰죠. 그럼 세이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는 뭐야? say that 이잖아. 그쵸? that 뒤에 말했던 말의 내용인 완벽한 문장으로 오죠. 그쵸? 맞습니까? 그냥 말하는 동작 자체 그냥 뭐 노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아 있거나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있다. 내용은 별 상관없고 이럴 때 쓰는 말하다 동사는 뭐예요? talk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에 우리말 표현에서 말하다인데 전부 다 말한다, 이야기한다 이건데 영어에서는 그 동사를 너무 되게 많이 세분화시켜 놨죠. 말하는 행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일 땐 스피크를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때그때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럴 때 토크 쓰던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줘야지 어떤 뭐 규칙이 있어서 이럴 때는 토크야, 이럴 때는 뭐 텔이야 이런 건 물론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 이때 토크 쓰더라 이때 스피크 쓰더라 이때 세이 쓰더라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써 캐치하는 게 좋고요.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 다음에 너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자, 2번 같은 경우엔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내말안 들으면 뭐 한다? 이가 썩는다. 내말안 들으면 이 썩을 텐데? 라는 그런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을 한다면 얘를 어떻게 장문해야 될까? 콜라 마시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말안 들으면 이다 썩어가지고 너 큰일 난다. 살 찌거나 막 이런다. 이런 느낌일 때는
어떻게 장문하면 되겠다. 어떤 뭐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포커스 29. 자, 포커스 29은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이전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배운 게 아니, 헤드베러 같은 게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헤드베러 처음 본 조동사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used하고 would 이제 처음 보는 조동사입니다. 선생님, would 저본적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그 would 말고 됐습니까? woul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으로 쓰이는 건 여러분들 처음 접한다고 했어요. 자, used는 뭐 덩어리다?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동사 원형이 당연히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뜻은 과거에 뭐뭐 자이 뜻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used가 들어있거나 이 뜻으로 쓰인 would가 들어있는 문장을 해석할 건데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느냐? 뭐뭐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입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뜻이 풍부해집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 했어요. 라는 뜻으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 습관이나 상태라는 말을 다 넣은 이유가 있어. 밑에 would는 할 건데, 여기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지 않는다는 말, 저 would의 끝부분에 설명해 본게 있죠.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습관이나 상태란 말이 다 붙어 있네. 과거의 습관이라는 얘기는 습관이라는 여기는 반복적으로 했던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했던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used 뒤에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모두 올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예문은 I used to go가 보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 뭐가 보여? He used to be가 보이죠? be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무슨 동사? 아니, 또 be 동사 자체는 그냥 상태 동사죠. 근데 앞에 used to가 있으니까 과거의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I used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나 매일매일 그 해변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석해서 해줘야 됩니다. I used to go to beach. 나는 과거에 그 해변에 매일매일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he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young. 그는 과거에 어땠는데? 매우 수줍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거 뭐 했을 때? 젊었을 때. 그건 젊을 때 엄청 수줍음 많더니 지금은 수줍어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 그가 과거에 수줍어했지만 지금은 수줍어하지 않는다는 정보까지 담겨 있다라는 것이 used to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왜 자꾸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다음 중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글을 쭉 읽게 시켜놓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 파악시키는 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할때이 왜? 가방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못본것 같은데. 못 봤는데. 예,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있죠. 어떤 글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시키는 문제에서 used to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함정 파는 거에 빠지기 딱 좋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woul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우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면 will의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기 때문에 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드 말고 다른 우드를 한단 말이에요. 뭐또뭐나좀 도와줄래를 공손하게 얘기했던 뭐 Would you help me 이런 거할때 우드 말고요. 됐습니까? 이런 우드 말고 다른 우드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짜증나게 딴 단어한테 이걸 시키지 좀뭐뭐
비슷비슷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것들한테 이 뜻도 주고 저 뜻도 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ould가 과거에 반복되었던 행동을 나타낼 때만 쓰이며, 뭐를 나타낼 때 쓰지 않는다? 상태를 나타낼 때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뭐라고? 비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would hide in a closet when you were a child. 너는 뭐하곤 했었다? 옷장 속에 숨곤 했었다. 네가 뭐였을 때? 애였을 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태 동사야, 동작 동사야 따질 거 없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다. You used to hide in a closet when you were a child.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조동사 파트가 조동사 파트는 이걸 뭐 문법은 뭐라 문법이란 영어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문법이란 파트는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해. 도구. 진짜 능력은 뭐 여러분 읽기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조동사 파트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약간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조금 조동사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조금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동사 파트가 약하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헤이 제니퍼 플레이 테니스 온 위켄즈가 보이고요. 온 위켄즈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죠 이거. 네. 온 위켄즈 뜻이 뭐야? 온 위켄즈. 주말에. 주말마다였죠, 그렇죠? 주말에는 온 더 위켄드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here tall tree here my grandpa when he was young some town curly hair curly hair의 반대말은 뭐죠? curly hair, straight hair. 어우 잘하네. and he would go off,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나는 작년에 늦게 일어났는데 요즘 일찍 일어나. 오케이, C의 1번 있죠? C의 1번 문제. C의 1번 문제는 쓸데없는 부분이 있죠. C의 1번 풀어보면 어딘가 쓸데 저 이거 뭐하러 썼어? 이거 쓸 필요 하나 없는데. 안 써도 다 하는 거 뭐하러 써놨지? 됐습니까? 그게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니콜은 갈색 머리였었는데 지금은 갈색 머리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됐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아니지, 이게 숙제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풀이하고, 워크북, 풀이하고 나면 워크북 진도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